참 내가 이제 여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까지 나와요? 여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, 비밀이라는 그 일단 영어는 생략하고 뭐 시크릿? 그렇게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갖다가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. 다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지. 그런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래도 내한테만은 이야기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야. 시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 비밀을 이야기 안 해도 내한테는 한번 해봐라 내가 네 비밀을 한번 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근데 감동스러운 부분은 어디야? 내가 지금 한 전문을 들어만 보자. 가슴 속의 비밀을 홀로 두지 마소서. 벗이여 나에게 말하구려 남모르게 나에게만. 밤은 깊어 새 보금자리는 잠에 묻혀 있습니다. 이 깊은 밤이 됐다. 아름다운 부끄러움과 사라짐으로 당신의 가슴의 비밀을 이 나에게 말하소서. 내 귀가 아니라 마음이 들으리다. 이제 이 끝이에요. 마지막 부분이 마음이 들으리다. 내가 중심으로 너 비밀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귀가 아니라 마음이 들으리다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. 아 그렇네.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그 부끄러움과 사라짐으로 이 말하기 부끄럽잖아요. 그런데 그 정말 내한테 가지고 내 귀만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당신의 비밀을 들어줄 테니 한번 이야기해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야 이 시가 내 젊었을 때 한데 내가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.